일단 국민들은 뭐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겠죠. 조국이라는 정치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타났기 때문에 호기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조국 또는 조국 혁신당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에 일정한 기대를 갖게 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신상품에 대한 기대, 또 신생 정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성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라는 거는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결과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참 담담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원래 준비하던 지역구도 벗어나서, 그리고 제가 몸담던 당도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물론 저나 윤석 대표가 전혀 정치적 성향이 다르죠. 연배도 차이가 있고 또 경험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12석을 주었고 이윤석 대표는 지역구에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뭐 이윤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정강정책에서 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당호 비판할 수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갈등이 전혀 사적인 갈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국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바로 첫 시험대였던 최상병 특검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조국 혁신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드러냈거든요.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이제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민감한 문제를 용기 있게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세석이라는 그런 어떤 의석을 가진 저희 개혁신당은 저희가 원외에 있었을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 저는 창당 선언을 할 때부터 최악을 전제로 모든 것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모른다라는 우려나 불안 때문에 현재의 삶을 위축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닥치면 닥치는 거죠. 애매모호한 협치, 통합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욕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대로 욕먹을 용기가 없으면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